안녕하세요, 도로시입니다. 안녕. 짝.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. 이거는 마이상수라는 거. 중화풍 당면 볶음 요리예요. 돼지고기가 들어간. 약간 제식으로 해서 고추씨를 더 넣었습니다. 요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고 오실게요. 이렇게 만들었어요. 냄새가 매우 좋습니다. 전좀더 맵게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 조금만 넣을게요. 여기는 김치 있고요. 깔라매시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겠다. 김이 나는데 이렇게 고기가 면에 붙어요. 원래는 그냥 기름에 한데 저는 고추기름을 써봤어요. 좀더안 느끼하려고. 다 돼지고기. 이거 먹어 맛있겠다. 면을 집은 건지 김치를 집은 건지 싸서
저는 이거를 중국 살때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. 중국 요리 집에서 이게 35위안인가? 30에서 35위안 정도 했던 것 같아요. 중국 짬면으로 하니까 좀더 이렇게 고기가 많이 붙어서 더 식감이 재밌는 것 같아요. 식감 너무 좋아. 자, 여기 이제 고기만 한 가닥 남았어요. 밥 조금만 비빌까요? 참기름 좀 넣고 밥 비벼왔어요. 여기 굽지 않은 생김도 갖고 왔습니다. 우선 그냥 한 입. 당면도 맛있는데 밥 비우니까 진짜 맛있네요. 어우, 두반장. 밥이랑 먹으니까 돼지고기랑 청양고추랑 다 같이 비벼져서 한 입에 들어오잖아요. 와, 진짜 맛있다.
아, 이제 두반장이 다 했다. 김보다는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. 돼지고기를 그냥 큰거 쓸까 했었는데, 단게 확실히 맛있네. 맛있다. 신랑도 좋아하겠다. 아, 짜. 근데 제가 볼때 고추씨는 안 넣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. 고추씨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면일 땐 몰랐는데, 그래서 까끌까끌하니 씹히는 게 별로인 것 같아요. 두 번에 진짜 맛있다. 인정. 그리고 밥 비빌 때는 김치랑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. 김은 잘 모르겠고요. 그러면 여러분, 오늘도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. 안녕! 오즈 사랑해요.